안녕하세요. 한부살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잘못된 부정 퇴치법. 네. 이렇게 하면 부정이 더클수 있어요.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어떤 휴게소를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들렸는데 조금 안 좋은 광경을 봤어요. 추상집을 다녀오시는 분인가 봐요. 차에서 내리시더니 비닐봉지에서 뭘 이만한 걸 꺼내. 그 안에 뭐 보니까 딱 봐도 나르고 메조 이런 거야. 무당은 그런 거잘 알아보잖아. 예, 팥, 막 이런 거, 잡곡이 막 있어.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냥 그러고 그냥 탁 타.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거 보면? 보기에는 어떠세요? 보기에 그닥 좋아 보이지 않죠? 그쵸? 감독님은 어떠세요? 보기에 더 혐오스러워. 혐오스럽죠? 네. 그거는 절대 부정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왜냐, 부정을 치려면은 끝이 줘야 됩니다. 끝이 줘야 되고 구설 들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걸 하려면 어디가 좀 편한 데나 이렇게 조금 치울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지. 그걸 뒤집어 쓰고 그대로 타는데 누가 봐도 욕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것도 그렇지만은 그것도 그런데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뒤집어 쓸 건가? 길들이기 나름이거든요. 뒤집어 썼다고 해서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 평생 살면서 맨날 그 뒤집어 쓰고 살 건가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 무속인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정 칠때 이제 사람을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팥을 이렇게 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걸 치워주는 그왜 삼춘이라고 그러지? 네네. 그 관계자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쓸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서 욕 듣고 그러면은 뒤가 벌써 좀안 좋잖아. 그러니까 벌써 탁 닦고 그냥 차가 탁 가는 거야.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 굉장히 힘들고 찝찝하고 짜증나실까요? 네. 여러분, 저는 그건 무속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무속은 뒤가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구당이라는 곳이 있고, 기도당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관계자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죄를 할 때는 그 끝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죠? 네. 또 어떤 분은 그냥 가서 빈다고 그래서 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다가 소주병을 놔두고, 날고기 같은 거 거기다 놔두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들짐승 들죠. 그러면 그 등산로에서 괜히 또좀 사고 날수 있고, 그 보기도 안 좋고 그래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뭐든지, 네. 무속에서는 뒤가 깨끗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잘못된 부정 퇴치는 오히려 더안 좋은 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욕은 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프스토어를 아십니까? TV, 가구,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하프스토어, TV도 반값, 가구도 반값, 휴대폰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현명한 소비의 시작, 하프스토어.